독일 다니엘 한국 축하해요. 영혼 없는 표정 폭소. 독일의 다니엘 린데만이 한국의 승리에 축하를 보냈다. 다니엘 린데만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이 러시아 월드컵 조별예선에서 독일의 2-0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한 소감을 영상으로 전했다. 다니엘은 축하한다. 힘내라고 격려해준 친구들 고맙다. 특히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기쁘다고 해준 한국 친구들에게도 고맙다며 같이 탈락했지만 정말 한국은 좋은 경기를 펼친 것 같다고 말했다. 이어 우리가 멕시코에게 졌을 때 우리도 할만하겠다라고 했던 딘딘에게도 고맙다라며 호텔방이 참으로 조용하네요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어 웃음을 자아냈다. 다니엘은 앞서 멕시코전을 앞두고 독일 말고 멕시코 꼭 응원 많이 해달라 크게 외치고 많이 사랑해달라.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다. 독일은 응원이 필요 없다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가 독일이 멕시코에 패배하자 역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글을 게재해 큰 웃음을 안긴 바 있다. 한편 다니엘 린데만은 JTBC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 회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등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시작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.